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오늘은요, 농심 신라면 더 레드를 먹어볼 겁니다. 신라면이 더 맵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매운 라면 버전이 얘만 나온 게 아니라 열라면에 마열라면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실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열라면을 아직 제가 구경을 못 해봤어요.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라면 더레드만 구매를 해봤습니다. 얘는 바로 샀어요. 마켓컬리 장 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컬리에서 주문을 했고요. 네 봉지 묶여있는 걸로 구매했고 그게 4,980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걸 4로 나누니까 1,245원씩. 신라면 하면 매운 라면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더 매운 라면들이 많아져가지고 저도 솔직히 신라면보단 열라면 보통 사 먹거든요. 근데 두 배나 더 맵게 나왔다고 하고 이게 불닭보다 더 맵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럼 조리를 해서 또 와야 되잖아요. 얼른 조리하고 와서 먹으면서 또 자세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진짜 맛있는 라면집에서 끓인 딱그 라면 냄새? 저는 이제 되게 빨갈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 엄청 빨갛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 신라면보다 조금 붉은색이겠지만 뭐 그동안에 매운 라면들 봤을 때뭐 엄청 무서울 정도로 빨간 느낌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건더기 스프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는데 건더기가 콩고기 같은데 이 고기 이 크기가 건더기 크기가 굉장히 커요. 깜짝 놀랐고요. 이렇게 건더기가 굉장히 딱 봉투 들자마자 풍성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버섯도 있고, 자잘자잘한 그런 건더기 느낌은 아니고요. 국물 맛을 보면은 진짜 누가 끓여준 라면 맛이에요. 진짜 약간 그런 느낌. 국물 진짜 맛있다. 근데 별로 생각보다 안 아우 숨을 잘못 쉬면 안 되네. 매운 게 아니고 사례가. 솔직히 약간 진짜 매울 거라고 생각하고 딱한입 먹었는데 국물 먹으면 먹을 때 그렇게 매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어요. 근데 맛은 있어요. 확실히 감칠맛이 있고 처음보다 약간 점점 매운 느낌이 드네요. 소고기 육수 맛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달큰하면서 그런 감칠맛의 국물 맛이 나서 별로 안 매운가 생각했는데 먹을수록 쌓이네요. 후추 느낌 같으면서도 점점 쌓이는 되게 입안이 화해지는 그런 매운맛. 닿으니까 매운 느낌. 그래서 자꾸 입안에 닿는 게좀 무서운 느낌? 아, 맵습니다. 열라면보다 당연히 맵고, 틈새 비슷한가? 아무튼 상당히 맵습니다. 와. 그리고 제 취향은 약간 좀덜 끓이는 거. 면 사실 너무 끓인 것 같아요. 와, 얼큰 칼칼하네. 아, 이거 진짜 술안주나 술 먹고 난 다음에 진짜 맛있겠는데요, 여러분? 아, 맛있는데요? 야, 되게 자극적인데, 물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자극적인 느낌이 진짜 가득한데, 근데 맛있어요. 땡기는 느낌. 일단 구성을 근데 얘기를 먼저 드리고 나서. 솔직히 매워서. 아, 입안이 맵습니다. 여러분, 아파요. 이 라면, 오픈하면 면 들어있고요. 면은 굵기나 이런 거는 그냥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면도 괜찮아요. 뭐 특별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스프는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 그리고 후첨 스프. 이렇게 3개가 들어 있고요. 만드는 방법은 물 500을 끓인 물에 면이랑 스프 2개를 넣어요. 후첨 빼고. 그리고 그냥 끓여요. 4분 30초를 더. 근데 이게 너무 길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냥 끓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꼬드람 정도, 원하시는 정도까지만 끓이시면 될것 같아요.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아서 후첨 스프 담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섞으면 되는데 솔직히 후첨 스프 넣을 때랑 안 넣을 때랑 색깔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로 매운 조절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아예 이거를 좀 조절하셔가지고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매운 거 되게 오래 가네요. 아픈데 맛있는 매운맛. 건더기가 크니까 진짜 좋네. 와, 이거 콩고기 엄청 고소한데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와, 상당히 매워, 상당히 매워. 입술 퉁퉁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틈새보다 더 매운 것 같은데? 여러 번 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뜨겁고 맵고, 입에 닿는 시간을 짧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약간 먹어본 맛 같기도 해요. 그왜 매운맛 라면 시리즈 중에서 뭔가 비슷한 느낌을 좀 먹어본 것 같긴 한데, 아주 처음인 느낌은 아니다. 하여튼 맛있어요. 아, 매워. 아, 진짜 맵습니다. 이 진짜 밥 말고 싶어요. 우와. 매운 정도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좀다 다르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도 오늘은 되게 매운데 내일은 별로 안 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아, 오늘 제가 매운 거를 많이 느끼는 정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히 맵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매운 느낌이 나는 그 느낌이 약간 옛날에 불멍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먹었을 때 나는 느낌 있잖아요. 막 먹자마자 입이 좀 아프고 먹을수록 막 입술이 막 맵고 아프고 그 아픈 매운맛이 느껴지는 그 느낌. 그거보단 좀덜 매운 느낌이에요. 틈새라면급 정도 되거나 그거보다 좀 덜하거나 약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뭔가 좀 깊은 맛이 좀 있는 것 같고, 뭔가의 감칠맛이 더 추가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신라면의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맛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뭔가 밥 말아도 맛있을 것 같고, 막 만두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떡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그냥 맛있을 것 같은 딱그 느낌. 호불호 별로 안탈것 같은 맛있는 맛인데, 매운 걸좀잘 드시는 분들이 드셔야겠죠? 처음에는 솔직히 약간 무시했어요. 첫입 여러분 국물만 살짝 드시는 걸로는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한두 젓가락 먹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적당히 많이 먹고 해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싸입니다, 싸요. 되게 얼큰하고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장라면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사 먹을 양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요즘에 계속 열라면 사 먹거나 아니면 틈새라면 먹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사 먹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라면 색깔은 더 레드가 맞긴 하다. 와, 냄새 좀 맵긴 하네. 냄새는 신라면 냄새 비슷해. 아, 나 입에 침 고인다. 이 맛을 아니까. 맛있다. 그지? 아직 면 먹었을 때 매운지 안 매운지 모르겠어. 목넘김이 칼칼하네. 맵긴 해. 근데 엄청만 맵진 않아. 이거 점점 쌓이는 매운맛이야. 제가 국물을 연속으로 세번 먹고 좀 있다 좀 쉬었다 또 먹고 그랬는데, 몸에서는 이제 저는 사실 매운 걸잘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모르겠는데, 얼굴엔 땀이 납니다. 여기가 약간 뜨끈뜨끈합니다. 그렇다면 매운 거예요. 맵찔이 분들은 절대 못 먹을 것 같고, 맛있게 매워서 찾을 것 같고, 여기다가 계란 넣고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먹었던 라면 중에. 엄청 맛있지. 나는 그냥 일반 신라면보다는 이걸 먹을 것 같아. 술안주에도 아주 좋을 것 같고, 10점 만점에 8.5점 드리겠습니다. 라면.